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3월 31일자, 3월의 마지막 날,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거기에 내일장 관심주까지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움직임이 중요한지를 이 시간에 핵심적인 요약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오늘 중국 증시가 0.1%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 일본 증시가 0.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올림픽에 대한 연기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 일본 증시가 지금 확진자가 늘어서면서 지금 증시가 힘이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볼수 있겠고요. 자, 거기에 환율이 1,220원대를 현재는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4.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는 움직임이었는데, 결국에는 뭐 완연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미국에 대한 부분이 컸다고 봐야겠죠. 미국에서 클로로퀸이라는 물질을 지금 다 FDA에 대해서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해결되겠구나. 그에 따른 안도렐리도 일부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의 제조 PMI도 상당히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을 같이 보시겠는데, 중국의 제조 PMI가 지수가 52를 기록했습니다. 2월 달에 35.7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50에서 보면 한60 단위, 60도 잘안 나와요. 한55 사이면 나옵니다. 45에서 한 55, 요 왔다 갔다 거릴 때,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이제 110, 뭐, 114, 96, 이런 수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인지 수축인지, 또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인지 수축인지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 막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좋죠. 그만큼 제조업에 대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같이 보시면 뭐 한자 안 봐도 됩니다. 영어만 보면 돼요. 뭐 PMI 보이시죠? 네. 자, 이거 중국에 대한, 제가 이거를 중국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왔다 보니까 이다 한자입니다, 지금. 자, 50.5, 뭐 3월달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50에서 49, 그죠? 50, 뭐, 요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보면 35.7까지 이제 빠졌거든요. 2월달에. 2월달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죠. 그런 지금 다시 한번 가파르게 지금 현재 반등이 나타났는데, 52라는 수치는 작년에도 52라는 수치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이 52라는 수치는 뭐냐? 결국에는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타격을 입었고, 그러나 거기에서 지금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욱더 크게 나타났다. 그만큼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그 부양책을 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PMI 지수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월달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그렇게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지금처럼 이런 확장 국면이 좀더 유지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50 근처에서 발표될 게 아니고요. 지금 고가에서 형성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예상치가 44.8이었는데 이 예상치보다도 월등하게 좋아지는 움직임이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중국이 또 사회주의다 보니까 여타의 나라들과는 다르죠. 상당히 뭐랄까
가파르게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2월달 35.7이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일단 중국의 제조 PMI 지수가 돌아섰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기가 엄청나게 위축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길게 가는 건 아니었네. 적어도 한 달, 좀 기니까 한 두세 달 가네. 요 정도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런 투자 심리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중국이 먼저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걸렸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유럽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이런 중국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안도렐리를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 뭐 그렇게 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중국의 제조 PMI가 좋아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하방 자체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대한 중국 진출을 했던 기업이나 베트남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하방에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빠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꾸준하게 지금까지 빠졌다면 여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서서히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하방 자체가 오늘로써 이제 3월 31일이 끝났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다음 주 중에 반등세가 조금씩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붙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IT 종목군들 또는 제조업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유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강하게 흘러갔다면 4월부터는 또 다른 방향에 대한 제조업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클로로퀸이라는 물질을 승인을 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반등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자, 미국에 대한 지수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직까지 미국이 돌아섰다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여전히 이 기준 가격 그 7,850포인트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 포인트를 돌파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돌파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추세적 상승을 넘어간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아직까지 하락한 부분에 대한 반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반등을 하더라도 이 22,500포인트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되거든요. 자, 요거는 교육 때 다 나눠드렸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1,520포인트로 넘어섰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넘어섰다. 그렇게 보는 것 좀 힘들죠. 자,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2,650포인트로 기점으로 하방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여기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낼 것인가를 지켜봐야 되는 시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중국의 제조 PMI는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수의 급락 뒤엔 제약바이오. 이건 공식이다 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진짜 몇 번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번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제약바이오는 전염병 이후에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은 상당히 비이성적인 시장이 사실 연출되긴 했어요. 오늘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사실 저렇게 무거운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안 가죠. 그런데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수급적인 분위기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특징이 조금 있어요.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진 않았는데 오늘 상당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더 들어오면서 지수를 올리는 그러니까 지수도 같이 올라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오로지 치료제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셀트리온이
생산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으로 지금 반등이 나타난 것인가? 그에 따른 기대감만이 나타난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투입이 돼가지고 지수를 올렸다는 것은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물량일 확률도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간 적이 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죠? 그것은 본인들이 뭔가 유리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상한가를 만들어 내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익절가를 조금 올려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보면,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그죠? 뭐, 클로로퀸 관련도 다들 움직이는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많이도 움직였는데, 클로로퀸 관련주도 조금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클로로퀸 관련해서 이 제네릭이죠,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해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진양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이 된 업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성신약도 맞죠.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명문제약, 그죠? BC월드 제약. 근데 요거는 이제 요 업체들은 지금 생산을 중단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유일하게 아직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BC월드 제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생산이야 재개하는 것은 금방이니까요. 요렇게 나눌 수 있고 나머지는 비상장 업체입니다. 그한 가지는 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한국 PMG 제약도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와 연결되는 업체가 이제 WI라는 기업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W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위드샵을 맡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분을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한국 PMG 제약에 대한 지분 11%를 여기 WI라는 상장업체가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쉽게 뭐 이런 치료제에 대한 흐름이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4월 달에도 날씨는 좋아지고 있지만 흐름은 좀더 이어갈 여지가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금 지수는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아니면 지수를 올리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약바이오는 조금 오바되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2월 달에 교육 때도 사기 교육 때도 이 제약바이오를 철저하게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에 따른 성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WI라는 기업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WI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좀 잡주 느낌이 좀 많이 나죠. 방송에서는 잡주라고 하면 안 되죠. 상당히 가벼운 종목군인데, 사실 이제 이 WI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검사 장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매출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지금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기 이 사이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WI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똑같죠. 그래서 법인 대표이사인데 이게 이제 핸드폰 액세서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으로 매출을 내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펭수 관련해가지고 베스트 랭킹이 좀 올라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에 대한 구매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 뭐 구매를 해서 수익이 들어오면 결국 수수료 배분율에 따라서 나눠 먹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WI도 주가에 대한 반등세가 좀더 붙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좀 지켜보는 부분으로 하고요. 대신 요게 이제 평소 때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각별히 조심하면서 요게 또 적자예요. 적자예요.
이번에는 이제 흑자를 돌아서긴 했는데 재무제표는 제출했어요. 적정 의견 나왔습니다. 이거 감안해서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NHN인데요. NHN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KGNESIS하고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하고 많이 했어요. 뭐 유튜브 상에도 그렇고 제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이게 이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NHN은 일단 연결 실적이 잡히겠죠. 그리고 이 간편결제 관련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유지가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여기서 최소 그래도 10% 이상 올라오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유가 선물인데요. 뭐 코덱스 WTI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유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20달러까지 빠졌는데요. 20달러 밑으로는 기회라고 보고 사실 우리가 유가는 중국의 제조 PMI 지수를 보셨잖아요. 중국이 저렇게 살아나는 상황에서 중국이 살아난다는 것은 결국 소비를 많이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소비를 많이 하는 시점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유는 아직까지 너무 싸요. 저는 가격이 조금씩 바뀔 거라 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3월달까지 이제 마감이 됐고 또 내일부터는 4월달인데요. 다행히 이 3월달 최근 3개월 동안 1, 2, 3개월 동안 베스트 수익률에 제가 9개를 다내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그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총 6개가 이름이 적혔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달에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다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제가 3월 달 베스트 파트너로 뽑혔는데, 앞으로도 또 좋은 수익률, 그리고 좋은 종목군 또 많이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하고 오늘 밤에 공개 방송이 있고, 내일 오전에 8시 30분에도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도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의는 이 번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이 뭐랄까 조금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막 급하게 또확 그냥 쫓아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마음으로 밑에서 좀 사시지 그러셨어요. 예, 지금 2주 전과 지금하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또 바뀔 수가 없죠. 자,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기준을 가져가면서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오르는 게 주식이죠. 또다시 조정에 대한 구간이 들어올 확률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공개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